제2장 성경 족보에 대한 고찰. 성경 족보에 대한 고찰. 구속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그 중심 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입니다. 각 주제에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들이 체결되었으며 구속사는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들을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족보를 연구함으로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깊은 안목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와는 구별되는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족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름이므로 족보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이름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족보에 대한 고찰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풍성하게 밝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성경 족보의 의미와 특징과 기능 그리고 구속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족보의 의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지막 부분인 제3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족보의 일반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을 괴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족보의 일반적 의미. 족보는 한자로 결의족, 계보보로서 한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종족의 혈통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도표화하고 아울러 그 발자취의 대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족보는 동일 혈족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입니다. 국가에는 국사나 역사 실록이 있고 집안에는 혈통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의 종주국으로 불릴 만큼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녀가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 가계를 계승하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아들은 가문을 일으키는 기둥이요 대들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아들을 낳지 못해 대를 잇지 못하면 이른바 칠거지약, 조선시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허물을 범한 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양자를 얻어오거나 씨바지로 자식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조상부터 대대로 혈통을 존중하고 그 집안 계통을 기록한 족보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족보를 통하여 후손들은 조상들을 존경하면서 위계 질서를 바로잡고 서로의 화목과 종족들의 일치의 단결을 이루었습니다. 족보를 역대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감으로 여겨 족보를 대할 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 수를 떠놓고 절을 하고 살아계신 조상을 모시듯이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에 화재가 나면 족보부터 들고 나올 정도였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족보에서 제하여 버렸으니 족보에서 빼버린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혼인을 할 때도 상대의 족보를 까다롭게 따져 자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 유다인들도 수천 년 동안 족보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족보는 조상들의 역사를 압축하여 기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이나 너희 조상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족보를 매우 귀하게 여긴 흔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친족 관계를 기록한 족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과정에서도 열두 지파의 명수를 보고하는 각 구절마다 누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탐, 레미시 페오탐, 레베트 아보탐으로 직역하면 일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안을 따라 기록한 족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가족의 혈통대로 자기 계통이 있었으며 열두 지파의 기업 분배도 그 가족을 따라서 그 가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1세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완전한 족보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 족보의 관리가 매우 엄정하게 되어 200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의 명단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족보를 철저하게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그들의 족보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족보의 계통을 따라 전개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 족보의 성경적 의미.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일반적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계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 개인적인 혈통 또는 가족, 씨족, 지파, 민족 등과 같은 집단들의 친족 관계를 이름에 따라 순서 있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 족보의 원어적 의미. 족보를 의미하는 원어는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야하스. 야하스의 기본적인 뜻은 사람, 인명을 명단에 기재하다, 병적에 올리다이며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18에 모두 죄기형, 히트 파일형으로만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야하스는 족보의 이름을 기재하다, 올리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지파별로 보존하고 있던 족보에 주로 나타납니다. 역대기와 에스라 등 족보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 지파대로 빠짐없이 족보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야하스를 복의 대로 계수되고 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족보를 따라 모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족보에 올랐다라는 것은 열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들의 혈통과 그 수요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되어 언약 백성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등록된 이름을 나열하는 데 주로 사용된 야하스와는 달리 톨레도트는 그 이름과 관련한 대략적인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톨레도트. 개역 성경에서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 연치대로
대대로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톨레도테는 새끼를 낳다라는 뜻의 얄라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테는 출생, 낳은 순서라는 뜻으로 쓰이며 또한 많은 경우 세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민수기 1장 22절에서 난자를이라고 번역된 톨레도탐은 자손, 결과, 출생이라는 뜻의 톨레다의 남성 3인칭 복수형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들의 세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조가 되는 한 사람의 전개가 되며 그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함께 강조됩니다. 말하자면 톨레도트는 시발점에 있는 인물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후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자손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톨레도트는 출생, 세대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탄생한 자들의 전생애의 역사나 업적을 요약한 기록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톨레도트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족보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선별한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떤 자손들을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주는 족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게네시스. 족보를 의미하는 헬라어 게네시스는 출생, 기원,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게네시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입니다. 그 어원은 낳다라는 뜻을 가진 겟나오에서 유래되었으며 족보가 조상들의 출생을 구속사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4. 게네알로기아. 게네알로기아는 세대, 가문이라는 뜻의 게네아와 말씀, 글이라는 뜻의 로고스가 합성된 것으로 가문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디도서 3장 9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으며 랍비들이 꾸며 만들기를 좋아해서 세속적 족보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2.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성경은 여자의 후손 한 분을 고대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시작으로 경건한 계통을 보존하며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룩한 족보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형식의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세기의 족보. 창세기는 기나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하고 또 압축한 10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는 족보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는 사람 이름을 나열한 족보와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기록한 족보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는 분리된 것 같으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족보가 끝나면서 바로 다음 족보가 시작됩니다. 족보 각각의 주제가 모여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계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톨레도트이며 족보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사적 경륜을 압축하여 기록한 책과 같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톨레도트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늘과 땅의 족보. 창세기 2장 4절.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2. 아담 자손의 족보.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3. 노아 가족의 족보.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4. 노아 자손들의 족보.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5.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6.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7. 이스마엘의 족보. 창세기 25장 12절.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8. 이삭의 족보.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9.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10. 야곱의 족보.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2. 연대기의 족보. 역대상을 열면 누구나 첫 장의 첫 구절부터 족보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9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방대한 구약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세대까지 약 36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되는 역대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며, 족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위치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대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이 족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보여주며,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정제하여 압축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역대기의 족보는 다윗과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의 길고 방대한 족보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과, 바로 그 연속 선상에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남은 자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시대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의 족보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자들에게 그들의 역사적, 혈통적 뿌리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의 사명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속에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역대기 족보의 교차 구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에서 1장부터 9장은 서로 병행적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에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선포하고 이것과 교차되는 역대상 9장 1절 하반절에서 34절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다시 재건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3장 24절로 다윗 가문의 계보, 제2부는 역대상 4장 1절에서 8장 40절로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계보, 제3부는 역대상 9장으로 바벨론 포로 귀한 세대의 지파별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장별 정리. 역대상 1장.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를 근거로 기록됨. 아담부터 노아까지 직계 자손들, 노아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세일의 자손들, 에돔의 왕들 8명, 에돔의 족장들 11명. 역대상 2장. 다윗 왕까지의 유다 지파 자손들. 역대상 3장.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유다 열왕들과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 이후의 인물들. 역대상 4장. 유다의 또 다른 아들들,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 역대상 5장.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 역대상 6장. 대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 역대상 7장.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등 여섯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 역대상 8장.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 역대상 9장.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귀환한 일반 백성의 족보, 귀환한 제사장의 족보, 귀환한 레위인의 족보, 사울왕의 족보. 역대기 족보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간에 많은 세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어떤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2장 6절에서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여섯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라는 주전 1876년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가족 명단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세라의 아들로 기록된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는 솔로몬 시대 주전 970년에서 930년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세라와 이 다섯 사람들의 사이에는 약 9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2장 6절에 사용된 아들의 히브리어 벤은 단순히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후손들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